Good morning, Bitcoin.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제가 휴가를 다녀오는 사이 임서영 양과 함께 또 암호화폐 소식들 많이들 살펴보셨을 텐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다시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사실 제가 휴가를 가 있는 동안 계속해서 가격을 확인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르는 걸 보고 기분이 제가 덩달아 좋더라고요. 아마 그동안 가격 때문에 고생이 많으셨던 투자자분들 계실 텐데 이제는 조금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을 낳기에 충분한 상승세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코인360 통해 살펴본 오늘 시장 초록불이 짙게 켜져 있는 모습입니다. 비트코인 일단 8,000달러를 훌쩍 넘긴 상황이고요. 이더리움도 200달러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의 대장주들이 힘을 내주면서 알트코인들도 대부분 녹색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코인 마켓캡을 통해 살펴본 시장가치 2,326억 달러로 훌쩍 뛰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60.3% 기록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차트 7거래일 동안 정말 시원한 상승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고 이더리움이나 리플 등 대부분의 코인들이 이 분위기를 따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위권 100위 내 코인들 중에서 내리는 종목 찾기가 거의 힘들고요. 33위의 웨이브 정도가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지만요. 대부분 상승세 속에서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거래소의 거래 동향들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1위에 올라와 있는 네고시에 코인즈, 브라질의 거래소인데요. 관련된 이야기는 잠시 뒤에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1위에 네고시아르 코인 이외에 OKEX, 디지피닉스, 바이낸스 등 거래소들의 거래량은 일단 네고시아르 코인을 제외하고는 24시간 기준으로 상위권에서는 소폭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도비 익스체인지가 9위에서 거래량이 무려 175%나 증가세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의 업비트는 30위에 머물면서 거래량은 24시간 동안 15%가량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국내 시세에 살펴보시죠. 빗썸도 이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비트코인 945만원까지 현재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미나 베이직 어텐션 토큰 조정받고 있지만 대부분의 코인들 강세 속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업비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15% 오르면서 94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거래량 2위 비트코인 캐시도 11% 급등 중입니다. 자, 제가 네고시아르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고시아르 코인은 브라질 거래소입니다. 한번 버튼을 눌러보니까요. 자, 이렇게 브라질 레알화로 페어가 되고 있는 거래소인데 브라질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해 주는 그런 거래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브라질 경제가 날로 위기 행보를 걷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단 블룸버그의 기사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 브라질의 12개월 산업 생산은 2018년 이후 크게 줄면서 꾸준히 줄어들었어요. 2018년 6월 이후 줄어들다가 올해 3월 기준으로 마이너스권에 들어섰습니다. 자, 오죽하면 골드만삭스의 라틴 아메리카 전문 이코노미스트인 알베르토 라모스는 자동차를 언덕 위로 올리는 것과 같다. 8기통 모터를 4기통 모터로 교체하는 것과 같다. 경제는 회복력을 상실했고 이미 손상된 상품들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 경제는 보시는 것처럼 2015년에 마이너스 3.5%, 2016년에 마이너스 3.3%, 2017년에 1.1% 성장하는 등 성장률이 크게 낮았습니다. 자, 올해도 2.53%는 성장할 것이다 라고 예상하던 예상치가 1.7% 정도로 낮추어진 상태인데요. 브라질에서도 잃어버린 10년 이야기가 나오면서 비트코인 거래량이 는다는 것은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Five most cringeworthy theories for the Bitcoin price surge. 자, 다섯 가지 이유
그런데 민망한 이유를 꼽았습니다. CCN을 통해 나온 기사인데요. 자, 비트코인이 왜 오르는지에 대한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서운데 이 상승의 이유를 첫 번째로 꼽은 것이 바로 자, 별들의 정렬인데요. 저도 사실 이걸 처음 보고 설마? 라고 했는데 진짜 설마가 그 설마더라고요. 자, 마케마케와 하우메아라는 거는 이제 과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외소 행성입니다. 이 외소 행성들이 천층 자리에서 정렬이 될 때 비트코인이 오른다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인데요. 이 같은 주장을 내놓은 사람은 데이비드 제라드라는 암호화폐 애널리스트입니다. 자, 물론 농담이겠죠. 농담이지만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왜 오르는지 모르겠다라는 의견을 내포한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켈빈 에어는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을 덤핑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SV가 바이낸스로부터 상장 폐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덤핑으로부터 안전한 코인이 됐고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스캐머들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비트코인 SV로 갈아타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비트코인 상승이 알트코인의 종말에서 온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하지만 많은 알트코인들이 지난 몇 개월간 100%에서 많게는 1000%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다지 신빙성 있는 주장은 아니라는 분석이고요. 트론의 저스틴 선이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TWN 2019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이낸스 해킹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바이낸스에 4천만 달러의 테더를 지원하겠다고 남겼고 그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복원됐다고요. 저스틴 선은 바이낸스의 총 자산의 2%에 불과한 자산의 해킹 때문에 사람들이 바이낸스에 대한 신뢰를 잃는 것은 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CCN은 결국 모든 것은 우정의 문제다라고 마무리를 짓네요. 마지막은 너무 재밌네요. 내가 팔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상 짧게 보시면 이렇게 팔고 나니까 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자, 그가 팔았다는 소식을 듣자 자 이제 움직여라 내 때가 됐다라는 그런 영상인데요. 자, 사실 내가 팔면 오른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저도 해봤던 말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내가 팔았기 때문이다 라는 웃지 못할 이유도 들어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이 시점에서 뉴스BTC가 보도한 기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 주요 내용은 설문입니다. 네, 설문인데요. 자, 이 설문의 내용을 좀 보시면 보통 FOMO라는 말이 나오죠. Fear of missing out. 이 원래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다는 소외의 두려움을 말하는 단어인데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으로 주로 쓰이죠. 톰리가 이런 설문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영원히 죽은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느 포인트에서 포모를 느낄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45%의 사람들이 만 달러를 꼽았습니다. 가장 최근 비트코인이 만 달러를 뚫은 것이 2017년 추수감사절 근처였다고 해요. 그 이후 비트코인이 다시 2만 달러를 향해 갔기 때문에 포모들의 심리적 저항성 만 달러가 곧 올 수 있을지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의 기사입니다. ICO 시장이 전년 대비 97% 축소돼서 2019년 올해 현재까지 4천만 달러를 유치했다는 소식인데요.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맥스가 내놓은 조사 결과인데 2018년 기준 탑10으로는 이오스 텔레그램 블록체인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프로젝트인 디피니티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은행 방케라 옵스 등이 꼽혔습니다. 자, 그런데 옵스나 퓨마페이, ZA 같은 경우에는요, 평균 ICO 가격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비트맥스는 보고서에서 ICO에 대한 열정이 식으면서 IEO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제시했는데 C가 E로 대체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 지금까지 실시된 IEO 규모는 총 토큰 공급량 기준으로 9억 77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한편 지난 2월 실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의 기관 투자자들이 향후 5년 안에
2021년까지 디지털 자산이 규제된 환경하에서 활발히 투자될 것이라고 응답했는데요. 41%의 기관 투자자들은 향후 5년간 ICO에 투자할 것이라고 답했지만 23%는 관심이 없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디지털 자산 회사인 그레이스케일이 새로운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2019년 1분기에 전분기 대비 42%의 자산 순유입이 늘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특히 대부분의 자금이 비트코인 인베스트 트러스트인 BIT에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건데요. 주간으로 총 투자되는 금액 330만 달러 중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규모가 320만 달러로 비트코인 이외의 상품에는 10만 달러 정도만 유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레이스케일 상품에 대한 총 투자액은 작년 4분기 3,010만 달러에서 올해 1분기 427만 달러로 늘었고요. 숫자가 좀 착오가 있었네요. 작년 4분기에 3,010만 달러 그리고 올해 1분기에 4,270만 달러로 늘었고요. 투자자의 73%가 기관 투자자, 헤지펀드 자금의 유입 역시 작년 4분기 100만 달러 미만에서 올해 1분기에는 2,4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자, 전 공화당 정치인인 론 폴 아마 여러분들께도 조금은 익숙한 인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이 인물입니다. 자, 최근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인 브래드 셔먼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를 막아야 한다고 한 데 대해서 강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컨센서스 2019 행사에서 론 폴은 금이든 땅콩이든 은이든 또 무엇이든 암호화폐가 그냥 자기 자리를 빼앗는 것을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시장에 그냥 맡겨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요. 동시에 5월 9일에 이 브래드 셔먼이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미국인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해야 한다라고 한 것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폴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멤버들을 워싱턴의 또 다른 깡패다, 권력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다라고 비난하기도 했는데요. 론 폴은 2016년 처음으로 대선에서 비트코인으로 후원을 받은 랜드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자, 상승하고 있는 화요일장 주요 소식들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선물 옵션 거래소에서 5월 선물 7,855선에 거래됐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7,915달러의 거래를 마감을 지었습니다. 자, 이 시각에도 상승세 지속하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대부분의 암호화폐들, 자,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가 아마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요. 단숨에 오르는 경우는 없고 시장이 어느 정도 펀더멘털이 형성돼야 오르는 것이 정설이죠. 이 펀더멘털은 가격 자체가 아니라 시장의 여러 뉴스들, 정책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 블록미디어 굿모닝 비트코인과 함께 좋은 소식들 많이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니까 저도 많이 반갑네요. 사실 일이기 때문에 반갑기는 힘든데 반갑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지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